처음에 여기 봤을 때는 정말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. 냄새 났고.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하고 나니까 괜찮죠? 좋으시죠? 네. 예, 앞으로 우리 단장님 모시고 저기 리미정하고 저하고 또 우리 매니저님하고 열심히 옆에서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비도 날씨도 우준데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 자, 그리고 우리 또 매니저가 또 큰 목소리를 이렇게 마이크 바짝 대고 큰 목소리를 할 거예요. 우리 매니저도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매니저도 한 말씀 드릴 거예요. 자, 우리 매니저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 황금예술단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고 또 우리 황금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.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로써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분 우리 매니저보다도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매니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렇고 우리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또 제가 또 건배제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잔을 꽉꽉 채워서 가지고 오세요. 꽉꽉 채워서 그냥 자 잔을 이렇게 채우시면은 여기 이 잔이 굉장히 또 저 건강한 잔이에요. 그러니까 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따라가지고 그냥 홀짝 하자고요. 홀짝 네? 빵빠레 불려주면 고맙지. 한 잔 따라가고 오세요. 백지연 가수님. 빨리 오세요. 아니 여기부터 먼저 끝내고 됐습니다. 자, 다 채우셨죠? 네.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것이 저는 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냥 항상 변함없는 처음과 끝 진짜 끝같이 중요하게 그럼 제가 여기에서 굳굳이해서 여러분들 앞에 꼭 쓰겠습니다. 저는 건배제의는 우리 황금예술공연단을 하면은 위하여 하면 됩니다. 아셨죠? 네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황금예술 공연단을 위하여! 위하여! 고맙습니다. 예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
지금 몇 시인데? 어제 표 못하잖아. 고맙습니다. 예. 이쪽으로 안 돼. 자, 그렇죠. 손님이 지금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. 저희,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신, 제가 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우리 저 예술 단장이신 우리 저 금빛 문화예술 공연단, 우리 단장, 자, 이기훈 단장님. 자, 이기훈 단장님, 자, 오셨습니다. 그리고 저분들은 지금 막 가려고 그러는데, 가려고 하는 분들부터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리 오세요. 여기 와서 소개시켜드려야지. 여기 와서 소개시켜드려야지. 갔다 와. 여기 우리 이분들은, 날라리인데, 또 그 뒤에가 또 천사가 붙어있어요. 천사가. 그 날라리 천사. 어? 그 날라리 천사의 그 뭐지? 그 처음에 그 저 안녕들 하십니까? 안녕들 하십니까? 안녕들 하세요. 이 노래로 춤을 굉장히 율동을 잘하시는 우리 또 여기 회장님 선생님과 우리 또 여기 총무님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를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셨네. 우리 안녕이 총무님. 아이. 잘 부르라. 말띠. 우리 또 말띠 총무님 이렇게 오셨어요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분들이 아까부터 가려고 했는데 제가 잡아놓고 밥 먹고 가라 했대요. 근데 밥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가시지 말고 좀 더 먹고 가요. 11시까지 먹어야 돼.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우리 가수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. 또 더 올 거고. 더울 거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입으니까 뭘 찍었네. 저 시청 앞에서 찍었어. 네. 어? 그리고 이쪽 뭐 저를 이렇게 또 아니 이렇게 내가 저기 공연장을 다니 축하를 해주러 오신 분들 이분들께 자 우리 또 평소에 만나면 몰라봐. 여기 인천시 공원 앞에서 공원 앞에서 우리 또 행사할 때 우리 또 굉장히 재밌게 해주신 분들 계시죠? 아 우리 저 촛불쇼로 근데 우리 꺼벙이 우리 꺼벙이와 또 이쁜이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기를 자리를 참석해 주셨어요. 우리 각설이 자 꺼벙이와 이쁜이 각설이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 저희의 남동구 남천동에 우리 노래교실에 또 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. 자 우리 학생들 자 우리 학생들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고 또 여기에 또 가수분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가수분 또 우리 전에 또 우리 노래교실 왔죠? 따따블로 우리 또 따따블로 번창을 하고 이렇게 오신 우리 또 신인천 가수님과 자 송민호 가수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또 우리 또 저번에 또 우리 노래교실에 이렇게 오셨던 우리 또 참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. 파주에서 오셨어요. 파주에서 오신 우리 또 단장님과 우리 또 노래 강사이자 또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 제가 이 저기를 본명을 바꿨는데 그 이름을 제가 아직 저 기억을 못했어요. 오현지? 아 원래는 곽인수 그 가수님이었었는데 이제 오현지로 바뀌었대요. 오현지. 예, 오현지로 바뀌었고 오현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이시고 또
또 우리 또 한민족 평화 통일 예술단 한민족 평화 통일 예술단을 또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단장님 자 윤정용 단장님 이렇게 오셨어요. 자 우리 윤정용 단장님과 자 오지연 교수님 자 일어나셔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멀리서 이렇게 파주에서 이렇게 오셨어요. 파주에서 이렇게 오셨고 자 또 오늘 또 이리 와봐 까부지 말고 그리고 저 나오기 전에 우리 또 한참 또 가수 저한테 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또 가수분 자 우리 또 여기 또 남동구에 또 사는 가수님이시죠? 저 우리 또 자 이수미 가수님 이수미 가수님 나야 나 이수미 가수님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그리고 우리 또 금빛 문화예술 공연단에서 또 총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또 가수님 가수님도 계세요. 자 인생은 숫자놀이야 우리 자 김경선 가수님 자 또 이번에는 우리 또 민요 환갑 칠순 팔순 돌잔치 동문회 체육대회 막 등등등등을 하고 있는 만년의 코미디 만년의 코미디 아주 지랄을 잘하고 있는 아주 진짜 뭐든지 그냥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우리 최영아 느네랑 팀이야? 아 우리 느네랑 팀 우리 제가 단장님과 우리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. 진짜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해줄게 예쁘다. 아 그리고 자 또 늦게 또 여기를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인데 또 이분을 제가 한번 또 굉장히 뵙고 싶었었어요. 뵙고 싶었는데 또 네 잠깐만 아 저 우리 저 지진 식사 지 하얀 차지 문 좀 열게 좀 해줘요 장소하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디서 왔냐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또 서구에서 왔어 서구 인천 서구 멀죠 서구에서 또 가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또 나태현 가수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네? 가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고맙습니다. 또 거기에 동반해 주신 우리 또 김희분 또 회원님도 이렇게 오시고요. 고맙죠? 이렇게들 오셔서 자 또 늦게 이렇게 오셨네요. 또 우리 또 노래 교실에 이리 나와보세요. 이리 나와보세요. 우리 회장님 네. 우리 회장님 네,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회장님이신데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회장님 여기분이 우리 또 노래교실을 처음 관할해서 우리 또 노래교실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호응을 잘해주시는 저희 또 노래교실의 회장님이세요. 자 우리 송정순 회장님이세요. 자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렇게 노래교실에 또 열심히 고맙습니다.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저 회장님이세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는 지금 대충 다 하실 것 같은데